오늘의 요리 방어 무조림과 대패 삼겹살 덮밥을 다시 살펴볼까요? 방어 무조림은 먼저 무는 한입 크기로 썬 뒤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주세요. 방어는 두툼하게 썰어줍니다. 표고버섯은 밑동을 제거한 뒤 별 모양으로 칼집을 내주세요. 우엉은 길쭉하게 썰고 꽈리고추는 반으로 잘라줍니다. 냄비에 쌀뜨물을 붓고 물을 넣어 20분 정도 삶아주세요. 끓는 물에 맛술, 청주, 설탕, 삶은 무, 방어를 넣고 끓여줍니다. 거품을 걷어낸 뒤 진간장, 표고버섯, 우엉을 넣어 졸여주세요. 그런 다음 꽈리고추, 타마리 간장을 섞어 한 소끔 끓여줍니다.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아주면 방어 무조림 완성! 대패 삼겹살 덮밥은 우선 대패 삼겹살은 반으로 잘라주세요. 양파는 채 썬 뒤 실파는 송송 썰어줍니다. 냄비에 맛술, 청주, 진간장, 다진 마늘을 넣고 끓여 소스를 만들어주세요. 달군 냄비에 기름을 두르고 양파, 대패 삼겹살을 볶아줍니다. 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후춧가루를 뿌린 뒤 소스, 다진 생강을 넣어 볶아주세요. 밥이 담긴 그릇에 볶아낸 대패 삼겹살을 올려줍니다. 마지막으로 달걀 노른자를 얹은 뒤 실파, 고춧가루를 뿌려주면 대패 삼겹살 덮밥 완성! 오늘의 요리 방어 무조림과 대패 삼겹살 덮밥으로 특별한 한 끼를 즐겨보세요. 다음 시간엔 입안에서 살살 녹는 연어볼 초밥과 고소한 맛에 자꾸만 손이 가는 소보로 비빔 우동 기대 많이 해주세요.